와, 진짜 너무 머리 너무 예쁘다. 레전드다, 레전드. 연출을 했고요. 진짜 잘 됐다, 근데. 오늘은 제가 게스트를 데리고 왔어요. 게스트가 수아쌤! 안녕하세요. 수아쌤하고 그 다음에 고인님. 오늘 머리는 저희 이제 직원이 선생님이 하시고 저는 그냥 옆에서 그냥 저는 구경하고요. 그래서 오늘 머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으로 빠질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 전용 캠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원장님이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옆에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둘이 알아서 하세요. 이제 커트는 미리 진행됐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펌을 들어갈 건데 일단 약을 먼저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머리 하는지부터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오늘은 메이크업 할 거예요, 여러분. 고객님 손흥민 닮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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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손흥민 닮지 않았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오늘 손흥민 닮은 김에 손흥민 머리 할 겁니다. 손흥민 닮았대요. 오 감사합니다. 오 약간 방송 체질이 있으시네. 닮았어. 수아쌤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 엘즈펌 할 거예요. 너니? 수아쌤 소개. 아니 소개가 누구입니다 하고 또 저는 방송 초 수현쌤은 저희 해보고때 미용실에서 큐돌이 미용실에서 외모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수현쌤은 되게 좋아요. 무서워 왔는데 아 키쌤은 키쌤 근데 고인이 땀 왜 이렇게 아 너무 더워. 안녕하세요. 아, 땀 좀 닦아. 땀 좀 닦아. 방금 보다 같이 씌워서 매워. 아, 이것 때문에. 어이구. 고인이 여기서 저희 그거 하나 해요. 어떤 거야? 선서. 어떤 선서? 선서. 선서. 저는 오늘 촬영한 영상을 5년 동안 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웃기게 나오거나 댓글에 욕이 많아도 5년 동안 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유튜브의 저작권은 큐돌이. 그리고 수아. 바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기록 남겼어요. 나 여기 있는 게 낫겠어. 왜냐면은 자꾸 혼자 딴 데 보면서 반대쪽 보면서 얘기해가지고. 아 나는 저 여기 보시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는 건데. 네. 어 진짜? 너무 지켜보고. 잘하고. 여러분 수아쌤 정말 똑같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도 꽃무늬 옷 입고 오고 지켜보고 있다. 수아. 이즘 진짜 수아 진짜 찰떡 아니야 수아. 진짜 수아 진짜 괜찮지. 수아 나와요? 수아 채널은 언제 신설되나요? 아 저 조만간 그거 됩니다. 언제? 오늘 이거 끝나고 이거 촬영 끝나고요 가서 바로 일단 채널 만들어서 영상 하나 올릴 거예요. 영상 있어요? 그거요. 어제 찍냐? 휴돌이는 아는 척을 하고 싶어해요. 사는 곳은 어디시죠? 사는 곳은 원래는 거제도입니다. 며칠 전에 거제도에서 고객님 오셨는데 쌤 유튜브 봤어요. 맞아요. 그 머리하러 여기까지 오신 거죠? 해서 터널 타고 오셨죠? 네 그것도 타요. 그건 알죠. 그 거제도에서 여러분 해서 터널이라고 있는 거 아시죠? 거제도에서 그 부산 쪽으로 넘어오는 해저 터널. 수현 쌤 처음 들어봐요? 응. 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바로 인트로인데. 제가 어제 사랑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유튜브가 들어왔는데 무슨 소리야? 원래 저희 직원들은 제 거 유튜브를 안 보십니다. 고객님 연애 상담 받아보실래요? 고객님 연애 상담 받아보실 의향 있으신지? 연애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자친구가 없습니다. 최근에 소개팅은 언제 받으셨죠? 저는 안 만난 지 꽤 됐어요. 안 만난 지 얼마 되셨죠? 한 3년 됐어요. 그분은 얼마나 만나셨죠? 그분은 한 2년 정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생각 안 나요. 혹시 술 먹고 전화한 적 있습니까? 아, 안 했죠. 이제 생각 안 나죠. 그럼 가장 마지막으로 술 먹고 전화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아직도 가끔씩 생각이 나십니까? 예전에는 생각 안 나요. 마지막으로 썸을 탈 때는 언제인가요? 한 달 정도 됐어요. 혹시 그 썸녀가 혹시 옆에 있는 수아쌤인가? 왜냐 한 달 전에 처음 오시지 않았어요? 수아가 맞는데? 자, 고객님의 이상형은? 큐쌤 쪽이 가깝나요? 수아쌤 쪽이 가깝나요? 가깝나요? 저는 수아쌤이 이상형. 그러면 그 한 달 전에 썸 탄 여자 혹시 수아쌤입니까? 저예요? 혼자 썸을 타다가 마음을 접으신 건 아니신지요? 수아쌤 좋아하시나요? 아 진짜요? 그럼 저는 이만 나가볼 테니까 저는 이만 나가볼 테니까 두 분이서 한번 대화를 해주세요. 저 눈치 없이 지금 여기 사이에 캠만한 키고 그냥 집에서 그냥 채팅이나 치고 앞에서 째려붙이고 수아쌤 혹시 화나셨어요? 아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저 계속 이렇게 하면 너무 못돼 보이니까 저 이제 자자. 너무 좋아요. 거짓말 치지 마. 수아쌤 견뎌요. 이 악물고 계시는 수아쌤. 눈치 없어. 사회생활이 진짜 이렇게 힘듭니다. 수아쌤 왜 사회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쵸. 그러게요. 수아쌤 혹시 지금 집에 가고 싶습니까? 수아쌤 혹시 오늘 방송 한다고 한 거 후회하십니까? 후회하십니까? 오빠 이게 누구를 위한 방송인가? 누구를 위한 방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휴돌님 낯설으셨나요? 아니요 제가 맨날 혼자 하다가 옆에 직원 있으니까 신나서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수아쌤의 인지도 상승 및 신비성 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물어봅니다. 수아쌤, 언제부터 남자 머리에 관심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한 1년 미용을 시작하고 한 1년 반 정도 이제 여자 머리를 다 뺐었어요. 남자분들이 이제 가끔 이제 오셨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스타일링을 좀 해드렸거든요. 혹시 그 멘트는 준비하신 멘트인가요? 저는 오늘 한 말 중에 제일 또박또박 준비해오신 것 같은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합격. 수아. 여러분 수아 어떠세요? 수아 소리 질러. 수아. 아우 아주 만족스러워. 와 고객님 머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왠지 제가 한 것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수염때 완전 포텐 터져가지고 가르는 머리 진짜 잘하거든요. 저랑 똑같이 하더라고요. 와우 청출어랑 이것이 바로 청출어. 역시 확실히 스승을 뛰어넘는다. 한 바퀴 돌아볼까요? 자, 머리가 나왔습니다. 말리는 법부터 설명도 부탁해주세요. 아니, 부탁드려요. 처음부터 너무 젖은 상태에서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가르마대로 먼저 타서 말리시는 것보다 그냥 처음에는 모양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다 털어서 말려주시면 되세요. 그냥 앞으로 다 털어서 말려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옆에랑 뒤에 다 말리고 나서 그때 이제 원하시는 가르마 다양대로 바람을 주시 이제 드라이기로 바람을 주면은 머리가 다 이렇게 뒤로 넘어갑니다. 지금 머리 바른 건 뭐예요? 지금 바른 거는 이제 촉촉한 이제 무스 폼인데요. 무스 폼이에요. 어떤 효과를 주나요? 약간 촉촉하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줄 수 있죠. 근데 이게 양에 따라서 젖은 머리 같이 약간 촉촉하게 그렇게 연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부스스한 모발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으로도 좀 부드럽게 연출이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가 스프레이를 전체적으로 뿌리긴 했는데 먼저 여기 갈라지는 가마에다가 스프레이를 위주로 뿌려주시고 그 다음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씩 쑥쑥 뿌려주세요. 너무 캐슬에 너무 똑같지 않아요? 아니 괜찮아. 응. 그래서 남아있는 이런 스프레이 잔여물이 이제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앞머리를 이렇게 모아주시면 10초. 이렇게 한 10초 정도만 씻겨주시면은 이게 서로 잘 붙어가지고 오히려 볼륨이 더 살아 보이는 효과도 느끼실 수 있고요. 이제 만약에 앞머리 같은 거 좀 많이 갈라지는 거 싫으시면은 이렇게 고정해주시면 다음에 부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러분 수윤쌤이 말하는 게 저랑 똑같죠? 왜냐면은 저를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머리를 하든 수윤쌤한테 머리를 하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잔머리 입는 게 오히려 포인트라서 이걸 오히려 이렇게 깔끔하게 넘기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출하는 게 되게 예쁘거든요. 일부러 이런 이렇게 삐져나오는 이런 머리들을 일부러 치우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냅두세요. 이렇게. 와! 고객님 만약에 이 머리는 얼마까지 지불을 하실 수 있어요? 한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오늘 20만원 대체 20만원 대체 감사해요. 쌀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완성. 오늘도 예쁜 머리 수아! 아니야! 다시 시작. 자, 오늘도 예쁜 머리 했어.